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가 불편하다면 스스로가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라 하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이 강의를 하는 일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장 생활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본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을 때이 머릿속에서 어떤 그막 진물이 이렇게 나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아무튼 그런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같이 일했던 분들을 많이 원망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한국 돌아와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책을 쓰고 또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 바로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된 원인이 뭘까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좀더 객관적으로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바로 그 원인이 나한테 있었다는 그 대부분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는 가족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갈등의 원인은 어떤 다른 타인의 원인이 있거나 나한테 있거나 또는 양쪽에 있는 경우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양쪽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원인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바로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성격이라든지 또는 업무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면은 바로 제 자신의 업무 능력,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스트레스라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주재원으로 이제 나갈 때 저는 일본어로 제 자신의 의견을 겨우 떠듬떠듬에 전할 수 있는 한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일본어 실력으로는 제 몫을 다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웠던 것이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물론 이제 일본 거 현지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하면서 그것이 온통 저한테 스트레스로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가정 생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사람 간의 어떤 그 갈등 관계, 갈등이 많다, 또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바로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조직에서는 모든 일들이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같이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팀 전체, 그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목표했던 어떤 생산성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람 관계가 좋다면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거나 또는 주부가, 엄마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자식이 학생인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족 간에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로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스트레스, 갈등이 있다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바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게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